김진모 의사의 면역 처방전, 식사 30분 전에 뿌잎 주스를 마셔라. 예, 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뿌잎 주스입니다. 뽕잎푼합니다. 뿌잎푼 무엇인지요? 면역력에 도움되는 뿌리 채소 두 가지와 잎채소를 함께 갈아서 만든 주스입니다. 아~ 사실은 건선이나 아토피는 면역이 과민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아~ 신체의 면역세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예예. 결국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도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햇빛의 기운을 받은 배추, 양배추, 시금치, 땅의 기운을 받고 자란 무와 당근이 있죠. 그러니까 뿌리의 뿌, 잎채소의 잎. 예. 그래서 뿌리채소랑 잎채소를 섞어서 만든 주스라는 뜻이군요. 그 채소를 보면 좀 색깔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나 양배추나 배추 같은 건 좀 흰색이잖아요. 여기에는 안토크산틴이라는 게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탁월하고요. 병원균에 대항하는 이 면역력을 길러주는 데에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더군다나 당근이나 시금치 뭐 다 아시다시피 비타민 AC 풍부하잖아요. 이게 역시도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모아서 우리 면역력에 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뿌리, 잎채소, 섞은 거를 당장 만들어봐야겠다 싶은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